세계적으로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 연구진이 이런 놀라운 발견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현재 이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이며, 전 세계의 주요 연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진은 미국의 주요 대학들과 협력하여 이 이론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초전도체 발표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시도하였지만 일부 실패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이 초전도체 제조 공법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현재 세계 과학계는 한국 연구소에서 발표한 초전도체 이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진위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 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세계를 향한 엄청난 혁신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한국이 외계인을 가둬두고 고문해서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농담을 하거나 이 물질 개발로 인한 인류사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관심은 거의 종교적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가지는 가장 놀라운 성질 중 하나는 바로 물질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양자 고정현상이라고 부르며, 이 현상은 플럭스 핀닝 현상과 함께 작용하여 물질이 안정적으로 공중에 떠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초전도체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극저온 환경, 즉 영하 250도 이하의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필요하며, 이는 인류의 역사적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한국 연구진이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LK99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교통 분야입니다. 그럼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부상열차. 우선 자기부상열차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때 자기부상열차 상용화에 성공한 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일반 운행을 시작한 이후 2008년에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정상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기차가 레일 위를 마치 떠다니듯이 움직임으로 마찰력 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비행체와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에도 불구하고 운영 비용이 상당하여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기부상열차는 초전도체를 이용해 열차를 띄워 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70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거대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사실상 돈 먹는 하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상온 상압 초전도체 물질의 개발로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구현된다면 막대한 비용 없이 열차를 띄워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거의 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전력 손실도 최소화하는 기적과 같은 기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공중에 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승차감이 탁월하며 마찰력이 없어 UFO나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운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전력 손실이 사실상 없어지므로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상온 초전도체 기반의 철도 노선이 상용화되면 세계의 철도 노선은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심지어 비행기가 불필요해질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세계 해운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육상 운송망이 더욱 빠르고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대륙간 해운의 시대는 점차 퇴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말라카에 이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같은 해양 루트를 이용한 지정학적 결절점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육상 루트를 활용 가능한 물류 결절점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베링해협이나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시나이반도 등의 지역은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결절점들. 두 번째로 우리는 지정학적 결절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해양 패권 시대와 더해서 대륙 패권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동아시아, 서유럽, 북미 이 세 곳이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며 주요 교통망 역시 해양 루트나 항공 루트를 통해 이 세 지역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온 초전도체 물질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 물질을 활용한 궤도 교통망의 속도와 비용이 기존의 배나 비행기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상 교통망이 설치되는 지정학적 결절점들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결정적인 길목들을 일종의 강자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로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동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루트 역시 러시아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루트인 한반도, 일본, 그리고 중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를 연결하는 베링해협 루트, 그리고 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서유럽을 연결하는 루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동남아, 인도, 남유럽을 연결하는 루트 등에서 지정학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에서는 현재 지정학적 변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의 지역이 바로 그 지역들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초전도 교통망의 구축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시사하며 이는 곧 우리 앞에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망할 나라와 부흥할 나라. 초전도체의 개발은 각 국가의 성장과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이 초전도체 소재 개발에 성공한다면 특허 등록 및 관련 기술 특허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된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구 밀도가 펑퍼짐하게 넓고 고르게 분포한 나라들, 특히 땅이 넓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륙 단위급의 나라들의 경우 초전도체에 의한 인프라 구조 개선의 효과를 완전히 누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기술의 발전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지정학적 이유로 손에 넣기 어려운 첨단 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특허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나라들에게는 존속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같은 국제적인 이슈가 대두되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기술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이러한 기술이 해외, 특히 경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출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해왔고 초전도체 개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특이점은 총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총기를 개발한 국가와 확보하지 못한 국가 간의 차이는 엄청났으며 이는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총기 보유 국가들이 아프리카, 동남아, 아메리카로 식민지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 시대에는 철강 기술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격차가 컸습니다. 이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기술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격차는 산업혁명이나 총기혁명 이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T 초고속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과 연결된 PC 통신망을 통해 세계 최고의 IT 정보통신 문화를 구축하였고 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라인, 넥슨, NC소프트, 쿠팡, 배민 등의 세계 정상급들의 IT 기업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초전도체 기술이 어떤 대기업들을 탄생시킬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초전도체 실험하는 나라들. 현재 한국이 발표한 LK-59 상온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검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 중국의 난징대 물리학과 연구소,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인도의 국립물리연구소 등입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개인 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아이리스 알렉산드라 개인 연구소에서는 초전도체 물질 합성에 부분적으로 성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는 이 기술의 연구와 확보를 위해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 국가들이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한국인들은 제조 공법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 제조 공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순도를 높일 수 있다. 순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초전도체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 측에서 한국의 연구소가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하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기술 패권 전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구가 많아봤자 쓸모없는 시대가 온다. 세계는 이제 많은 인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AI와 슈퍼컴퓨터의 초소형화가 가능해져 각 가정마다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게 되면서 인력이 필요했던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인간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MRI 기술의 보급화 또 장수명 기술, 역노화 기술의 보급 등으로 인해 고령자이지만 젊게 사는 시대가 곧 도래할 전망입니다. 또한 군대에서도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효율적인 전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소수의 인구를 가진 국가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 청나라의 인구는 약 4억 2천만 명에 달했지만 청나라의 패배를 안겨준 영국의 인구는 단 8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진보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국은 자동화, AI, 양자 컴퓨팅, 방위산업 등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과학계가 초전도체 기술로 인해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들은 과학, 기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상황을, 어떤 것들은 기대감을, 어떤 것들은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주길 기대하며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